근데 또 이런 면도 있어요. 저는 이제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이그 비유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,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비유는 찰스 핸디라는 이제 영국 사람인데, 영국의 철학자가 썼던 말이에요. 우리 미래에는 다 코끼리와 벼룩의 시대가 올 것이다, 이렇게 얘기했는데, 저는 공감이 많이 갖고 지금 온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. 코끼리는 대기업이죠. 그리고 벼룩은 윤 대표님 같이 좀 수많은 자유노동자들인데, 이 코끼리는 설명할 필요는 없죠. 나는 코끼리야. 코끼리의 발톱이라도 나는 코끼리야. 코끼리의 털이라도 나는 코끼리죠. 그렇지만 털 하나, 발톱 하나가 갖고 있는 코끼리에게 주는 의미는 거의 없잖아요. 그냥 거기 있을 뿐이고, 털은 다른 털로 교체돼도 되고, 뭐 그런 상관없는 거죠. 그렇지만 벼룩은, 우리 사회에서는 벼룩이 자기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, 말씀을 듣고 보니까. 그렇지만 벼룩은 다 자기가 대장이잖아요. 자기 세계 안에서 자기가 전부고, 이렇게 딱 분화되어 나가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. 근데 한편에서는 코끼리는 너무 많이 쉽게 설명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많이 해주고, 제도적으로도 학습이라든지 뭐그 경제적 안정성이라든지 보장이 많이 돼 있는 반면에, 벼룩은 그게 안돼 있으니까 불안과 외로움은 가중되고, 그런 것 같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이런 상황을 좀 타개를 해야 될것 같은데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뭘 해결해야 하면, 뭘 먼저 해결해야 돼요? 어려운 질문이네요. 외로움 뭐 이런 게좀 어려운 문제 같기도 하지만, 영국에는 최근에 외로움부 장관이 생겼어요. 몇년 전에. 그래서 외로움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그러더라고요. 영국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다, 그러면서. 이제 첫 번째 인식의 문제부터 얘기를 하자면, 아직도 제 주변에는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방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. 그러니까 5년이나 됐는데도. 네, 이제 그만하고 돌아올 때도 되지 않았니? 뭔가 조직에 다시 들어와서 역량을 또 발휘하고 뭐 이런 식의,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일 자체가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제대로 된 일이 아니고 뭔가 정식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 이제 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, 두 번째는 그래도 어쨌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혼자 그런 미션을 갖고 일을 하는 거 아니냐. 보통의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, 그러니까 하지 못한다는 게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조건이 되지 않으니까, 그래도 싱글이고 그래도 그나마 사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, 이제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게, 그것도 사실 되게 부담이긴 하거든요, 개인적으로는. 근데 주변에 보면은 저는 되게 이두 집단이 그 저의 관계망 안에 되게 섞여 있는데, 이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자유노동 하는 사람들이 있고, 그리고 이제 기업에 다니면서 계속 이제 여기에서 뭐 오랫동안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어떻게 보면은 서로 되게 부러워하면서 그러나 서로 되게 비판하는 그런 게 되게 공존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인식이 있는 와중에 결국에는 기업에 있는 조직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늘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. 영원히 회사 다닐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벼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늘 나는 코끼리의 한 부분일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벼룩을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,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. 근데 벼룩이 안될 수는 없어요. 그렇죠. 앞으로 보면은 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럼 이 사람들을 정말 뭐 정책적으로든 어떤 면으로든 어떻게 그 불안한 것을 최소화, 그래도 기본적인 거라도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가 있는 거고,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저는 그래도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특히나 저처럼 뭔가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뭔가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은 복잡하고 많아지고 그럴 텐데, 그거를 정부가 다 해결해 줄수 없잖아요. 그러면은 그게 기업 차원에서든 시민 차원에서든 어떤 조직
그런 그룹 차원에서든 그런 솔루션을 창의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그런 거를 개별적이든 같이 모여서 활동하든 그렇게 그 자유롭게 일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진지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네, 생각이에요.